안녕하세요, 포랑입니다. 제가 그 LA에 지금 코리아타운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지금 LA 지하철을 타고 제가 유니온 스테이션이라는 곳까지 갈 예정인데, 많은 분들이 LA에 지하철이 있어라고 이제 약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LA에 지하철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LA 지하철 얼마나 편리하고 또 이용하는 방법이라든가 뭐 실내 분위기 같은 거를 제가 한번 타볼 기회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같이 가시죠. 네, 지금 내려가는 에스컬라이더가 지금 공사 중이라서 제가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에스컬레이터는 네, 제가 이탈 때마다 공사하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네, 이렇게 계단을 내려와서 지금 지하철 표를 네, 사는 그 기계 앞으로 제가 가볼게요. 네, 지하철 탑승권을 사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네, 기계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이런 탭카드가 없으시면 네, 2달러를 내고 이렇게 탭카드를 구입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탭카드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그 탭카드 충전 네, 버튼을 누르시고 그다음에 탭카드를 대고 저는 이미 지금 구매를 한 이상이야 탭카드 대고 거기에 해당하는 비용을 네, 좀 대볼게요. 네. 그래서 비용을 충전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그 편도로 가는 거 있잖아요. 한번 타는 게 지금 1불 75전 정도 합니다. 현금이랑 토큰이랑 크레딧카드 반다고 그러고요. 네, 만약에 저는 이미 충전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바로 지하철을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하철 이렇게 입구에 오면요, 이렇게 탭카드를 댈수 있는 네, 이런 또 표시가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탭카드를 미리 충전해 가지고 다니신다 그러면 이렇게 바코드를 여기다가 대시면 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 엔터라고 뜨고요. 네, 제가 지하철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저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그 탑승할 수 있는 곳이고요. 제가 잠깐 타기 전에 좀 노선이나 이런 걸좀 보여드릴 텐데요. 얘가 지금 윌셔 노르만디 역이고요. 지금 원래는 이 LA 메트로가 이 컬러에 따라서 노선을 나눴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블루, 레드, 그린, 퍼플 이렇게 돼 있고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원래 이 퍼플 라인인데 이게 얼마 전부터 약간 이 컬러를 뜻하는 어떤 그런 표현들이 좀 약간 인종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 이런 또 제기가 돼서 이번 얼마 전에 이게 이제 다 노선이 이 알파벳으로 바뀌었습니다. A 라인, B 라인, C 라인, D 라인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이게 잘 나올지 모르겠네요. 로스앤젤레스에 이렇게 LA 시티를 중심으로 한 카운티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갈수 있는 노선들이 쭉 이렇게 보입니다. 이 LA시 코리아타운 같은 경우에 이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위쪽으로는 헐리우드도 갈수 있고요. 그리고 서쪽으로는 산타모니카 네, 바닷가도 갈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래로 쭉 내려오게 되면 네, 롱비치까지 갈수 있는 이렇게 생각보다 굉장히 네, 메트로 이용해서 갈수 있는 곳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LA 오셔서 만약에 여행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메트로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네, 나쁘지 않겠습니다. 자, 타러 내려갈게요. 네, 아직 지하철이 들어오려면 조금 더 있어야 될것 같고요. 네, 제가 있는 방향이 이제 여기 보시죠? 네, 유니온 스테이션으로 가는 이 방향입니다. 네, 제 뒤로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는 지하철이 들어왔고요. 지하철 타실 때 혹시 표 없이 타면 어떻게 되냐라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 지하철 앞마다 이렇게 지하철 경찰이라고 그러죠? 네,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불씨로 네, 이 표를 체크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꼭 저렇게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표를 구매하셔가지고 탑승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타고 가려는 네, 지하철이 이제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LA 지하철 이 대부분의 역사에서 이 스크린 도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가능하시면 이렇게 노란선 밖에서 기다리셔야 되고요. 이렇게 뭐 뉴욕이나 이런 데는 그런 안 좋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뭐 열차가 들어올 때 뒤에서 누가 밀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스크린 도어가 없고 좀 안전상에 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네, 이렇게 좀더 안쪽으로 네, 계시다가 열차가 들어오면 그때 탑승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이 스크린 도어가
없는 이 지하철은 좀 약간 진짜 정말 네, 한국에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굉장히 이게 오래됐구나라는 생각을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LA 유니언 스테이션으로 가는 네, 메트로 지하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퍼플 라인이 아니고 D 라인이라고 그러죠. 네. 제가 내리려는 방향은 이제 앞부분이니까요. 제가 지금 앞으로 가도록 할게요. 네. 지하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하철은 좀 그 약간 지금 기준으로 보면 되게 좀 한국 지하철에 비하면 좀 노후하긴 했죠. 네, 네. 그래도 나름 매일 청소를 하고 깨끗한 걸로 네, 이렇게 좀 알려져 있으니까요. 네. 오시는 분들이 만약 관광이나 아니면은 이제 이 지역에서 일상으로 이용하시더라도 네. 이용하실 때는 큰 불편은 없어요. 네. 우선 같은 건 편하게 돼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현대적인 거가 이러지는 않습니다. 네, 약간 좀 소음도 많이 들리고요. 네, 또 진동도 있긴 한데 그래도 뭐 나름대로 이렇게 공간 자체는 굉장히 넓고 의자는 이렇게 마주보는 의자가 아니고 이렇게 네, 뭐라고 해야 되나요?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누워 있어가지고 이 가운데 창문을 잘 활용하기는 약간 좀 부족한 그런 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LA 메트로국에서 최근 몇 년 동안에 지하철 에티켓에 관한 이런 홍보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안에서 먹는 거 먹지 말고 뭐 더럽히지 말고 좀 이런 거를 좀 계속 캠페인을 하다 보니까 그나마 좀 이렇게 관리가 좀 되는 것 같은 또 기분도 드네요. 저도 되게 지금 오랜만에 탔는데 예, 제가 탄 지금 이 지하철은 비교적 네, 청결 상태가 나쁘지 않습니다. 게다가 또 코비드라서 굉장히 이제 아마 매번 이 소독 같은 거를 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더러운 거 아니야 타도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괜찮다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네요. 네. 사실 되게 편해요. 코리아타운에서 다운타운 LA 가기에는 정말 이 메트로 지하철만큼 편한 교통수단도 네,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제 다음 역은요. 네, 세븐 스트리트 메트로 센터라고요. 여기가 지금 세 개 노선이 네, 지나는 환승역이에요. 만약에 이곳에서 산타모니카를 가시거나 아니면 롱비치 쪽으로 네, 내려가시거나 아니면 또 위쪽으로 네, 올라가시게 되는 분들은 이곳에서 많이 이용하시니까요. 이게 아마 이 LA 다운타운에서 굉장히 네, 그 인구가 많은 네, 네, 이동 탑승 인구가 많은 이런 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다음 정차역이 이 열차의 목적지인 네, LA 유니언 스테이션입니다. 네. 제가 이제 곧 하차를 할 예정인데요. 아, 네. 코리아타운에서 이거 다운타운 LA 유니언 스테이션까지 굉장히 빠르고, 네, 지금 편하게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좀 한때 이제 코비드 전에는 이 LA시가 LA 메트로를 타고 떠나는 여행을 많이 권장하긴 했는데요. 지금도 이제 코비드가 좀 잠잠해지고 좀 끝나게 되면 이 지하철 타고 다니는 여행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LA 유니언 스테이션에 도착했고요. 이제 여기가 종착역이라 다 내리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또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 내리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저는 이제 또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이 나갈 때는 별도로 탭 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화살표, 네, 나가 된다는 표시가 있는 곳으로 해가지고 네,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LA 유니언 스테이션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요, 제가 지금 그 유니언 스테이션에 차를 주차해놔서 네, 가지러 온 건데, LA 유니언 스테이션은 뭐 이쪽 지역에서 굉장히 큰 네, 기차역이자
여러 교통의 또 허브, 또 철도역인데요. 여기서 이제 암트랙을 타시고 샌디에고나 또 위쪽 산타바바라나 뭐 이런 쪽 가실 수 계시고, 그리고 뭐 동부로 가는 열차라든가 아니면은 뭐 시애틀 가는 열차 타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LA 카운티 주변으로 오렌지 카운티나 아니면 샌버나디노 카운티를 가는 그 광역 열차인 메트로 링크도 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제 지하철은 이제 제가 타고 왔던 거랑 또 동시에 이제 또 위쪽 파사데나라는 도시로 가는 메트로 이제 골드라인도 탈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어떤 그런 교통의 중심지라서 여러분 만약에 LA 계신 분들은 이제 잘 아시겠고, 만약에 이쪽에 여행 오시거나 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LA 유니언 스테이션 중심으로 이렇게 여행 계획을 짜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게다가 뭐 LA 다운타운이나 리틀 로크가 멀지 않기 때문에 이 주변으로도 볼 게 꽤 있으니까요. 네, 한번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MNK 기업 폴황이었고요. 네, LA 지하철, 네, 지하철 리뷰를 전해드리고 저는 이만 또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네,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안녕.